컨닝 하셔도 됩니다. 사사기가 모두 몇 장까지 있지요? 컨닝 하시라니까요? 예, 21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절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1장까지 있는데 사사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삼손. 예.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 또 누가 있어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삼손이 제일 분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야기가 제일 많이 있고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기드온 아들까지 하면 장수가 많아지는데 아들 아비멜렉 빼버리면 이제 두 번째를 달립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목록 숫자, 그러니까 목록 이름은 다못 외웠을 테고 몇명 있지요? 성경 시험 보는 것 같은데 흔히 12명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사사 몇 명하고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근데 누가 지금 이름을 쭉 부르는데 지금 안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냥 넋놓고 들으시는구나. 지금 11명 이름 불렀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예, 기드온이 빠졌지요. 기드온이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그가 사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곳에는 사사, 온니엘, 사사, 에훗은 구원자라고 나와요. 사사라고 안 나오고. 그리고 사사, 삼갈,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짤막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돌라와 야일, 이 사람도 사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은 사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있으니까 그냥 사사. 내용이 많으니까 대사사, 짧으면 소사사.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자 호세아, 아모스, 요엘. 왜 그래요? 장수가 많거나 장수가 적거나.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수로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미국식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서 온 건데. 자,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교인들 가운데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사야라는 이름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성이 있으면 사야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사야. 예, 이삭도 있죠. 근데 그렇게 유행은 안 해요. 근데 이사야는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거의 개명 신청을 했어요. 초등학교 가니까 기독교인은 죄다 이사야예요. 그 정도로 유행이었어요, 이름 짓는 게. 설마 누가 또 지으랴 하고 자기만 지은 줄 알고 지었는데 이 시성의 사야. 그래서 학교에서 이사야 부르면 몇 명이 대답해야 될 만큼. 근데 좋다는 거죠. 기드온도 그렇게 많습니다. 영문 이름에 보면. 근데 기드온은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돌라와 야일, 이 사람들은 사사입니다. 절수는 짧지만 사사예요. 근데 돌라와 야일을 이름으로 지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분명히 사사인데. 왜 그럴까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내용하고 사람의 관심 갖고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0장을 보고 있는데 9장 몇 절까지 있지요? 컨닝 하시려니까요. 57절.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아비멜렉 이야기지요. 지난주 이야기. 아비멜렉. 자, 9장을 열심히 읽어봅니다. 뭐 지금 읽으시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9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없어요. 죄다 아비멜렉 이야기만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어가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사사기 속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왜 넣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쓰신 거예요. 9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방의 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고 맷돌에 맞아서 죽고. 9장의 이야기는 평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들이 머리를 쓰고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인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거기는 결국 싸움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시키셔서 일을 했더니 그 땅에 20년, 40년, 오랜 시간 평안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57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다 해서 5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 이야기에 쉬운 7절이에요. 사람 이야기를 쓰려니까 참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사사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했고 누가 더 크게 쓰임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사였어요. 사사로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여진 사람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관점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드러나게 했는지, 누가 더 잘 보였는지, 그게 사람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도 돌라와 야일은 짓지 않고 이사야나 기드온 이름은 지어주어요. 이게 사람의 관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평화는 누구 때문에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요.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꾸 사람만 쳐다봐요. 그가 뭐 했는지. 성경 퀴즈를 해도 삼손이 턱 빼가지고 몇 명 죽였는지 그게 퀴즈 문제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보질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사사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답을 옆에다 써내려가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때는 어느 때입니까? 1번,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고 곤란할 때. 2번, 평안한 세월이 계속될 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쫓아와 있어요. 근데 평안하고 넉넉할 때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야기인가요? 맞죠? 사사시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아니에요? 뭘 아니라고 두리질쳐요? 똑같은데. 우리도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읽으라고요. 이거 읽고 정신 차리라고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모른다고 다 떠나가 있어요. 기도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우면 꾸물꾸물 다 몰려와요. 예, 그저께가 D-100일. 뭐 D-100일인지 아세요? 예, 새벽에도 나온 사람은 대번에 대답하시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예, D-100일이 그저께였어요. 조금씩 늘어나요. 예, 누군지 보여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수험생 부모들이. 그동안 기도 안 했어도 100일만큼은 100일 기도해보고 싶은가 봐요. 어려움은 나와요. 그런데 수능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되면 다들 예상해요. 아, 수능 기도회 11월 27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날 지난 17일인가요? 예. 11월 17일인가요? 예. 18일 되면 안 나오실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안 나와요. 평안하면 하나님 떠나가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 돌라와 야일이 일했던, 수고했던 그 시기는 주전 한 1150년 정도 되는, 예수님 모시기 한 11세기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히타이트족, 터키에 있는 히타이트족이 붕괴해버렸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의 제19왕조, 20왕조, 거기는 우리는 고려, 조선 그렇게 넘어가는데 애굽은 몇 번째 왕조, 몇 번째 왕조. 그런데 19왕조, 20왕조는 자기네 나라 통치 아니라고 외부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북쪽도 무너지고 남쪽도 무너지니까 공백기가 생겨요. 팔레스타인에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공백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붕괴되어버린 터키의 사람들하고 애굽의 사람들 중에 바다, 물질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피해서 가운데로 몰려와요. 그래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해양민족이 누구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 세력이 넓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린 사람이 돌라와 야일이에요. 또 하나는 자 북쪽과 남쪽은 세력이 약해졌는데 서쪽으로는 이 블레셋이 들어왔어요. 동쪽에는 누가 있냐면 암몬족 속에 있어요. 이 암몬도 넘보는 거예요. 야 여기가 무주공산이 됐다. 히타이트도 없어졌고 애굽도 없어졌고 맨날 그 두 나라가 싸우면서 그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데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그것을 틀어막은 것이 야일이에요. 암몬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퇴를 가해버린 게 다음 주에 나오는 입다예요. 그게 이 시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그래서 누구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는 땅덩어리가 된 때가 돌라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 세계사 이야기를 적어놓지는 않거든요. 내 백성의 이야기를 적어놓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건 하나님 관심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계 역사를 좀 보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 속에서 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알아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주공산이 되건 전투지가 되어지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뭐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시기에 돌라와 야일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밀어내고 암몬을 밀어내면서 그 땅을 평안하게 끌어가 줍니다. 23년 동안 그리고 12년 동안. 긴 시간이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계속되면 1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2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어느 게 답이에요? 1번이 답이지요. 그런데 6절 가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신들도 많아요. 다 섬겼대요. 하여튼 주변에 있는 신이라는 신을 다 끌어다 섬기는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에는 모든 잡동산이 있으면 다 끌어다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하나님만 섬기면 1번 재미있다, 2번 재미없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만 섬기면 1번 재미있다, 2번 재미없다. 입 꽉 다물고 계시는 장로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뒤에서 답을 했어요. 저는 앞을 보고 있는데. 1번이 답이 돼야지요. 이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2번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만 섬기면 재미없어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요? 딴 것도 좀 해야지. 주전부리도 좀 해야지. 간식도 먹어야지. 이게 죄인이에요. 정답은 1번이 맞는데 더군다나 예배 시간이니까 1번이라고 답을 해줘야 모범생인 것 같은데 합격할 것 같은데
진짜는 2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신들의 부탁대로 다 들어주고 출애굽 시켜주고 물이 없다고 하면 물 주고 물 쓰다고 그러면 달게 해주고 만나 매출해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뒤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답답해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따라가요. 왜? 죄인들에게 우상은 친화적인 종교예요. 친화적이다 하는 말 알죠? 가까워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우상이 참 좋아요. 왜? 우상은 거짓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만 믿으면 내가 다 해줄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출세 보장해주고 성공시켜주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가서 열심히 이렇게 복채내고 점친 다음에 뭐 싸구려는 10만원짜리 비싼 건 몇천만원짜리 부적 노란 거 집에다 다 갖다 붙이면 악귀 안 들어오고 집이 평안하대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여기는 분은 안 하겠지요. 근데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편안하대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 아, 돈 좀 쓰면 어때요? 그거 해가지고 베개는 배에다 집어넣어놓고 베고 자면 귀신이 안 온다는데. 아, 군대 갈 때 그거 하나 해가지고 여기 속에다가 메리아스에다가 이렇게 딱 달아서 해주면은 군대 있는 동안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못할 거 뭐 있어요? 우상의 종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에 함께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좀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사업이 정말 안 돌아가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 안 듣는 부장이 있는데 그 인간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이웃 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계약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는 울면서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내 성과를 좀 절제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건 놓고는 울면서 해요.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 내 생각 이거 하고 싶은 것, 그것은 울면서 해요. 근데 그걸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부적 사면 해준대요. 복채 내면 해준대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뭐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처럼.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준다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납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예수 때문에 내 성품이 바뀌어서 내 속 팍팍 긁어놓는 그 인간도 참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맨날 설교 들으면 누구를 용서해요. 나도 좀 용서받고 싶은데. 맨날 설교 들으면 누구를 용납하래요. 아, 죽었다 해도 그 인간만은 빼놓고 용납 다른 사람들은 해주겠는데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재미없어요. 근데 바알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바알이에요. 왜 바알 찾아가는지 아세요? 바알은 내가 하는 만큼 뭘 해줘요. 내가 하는 만큼. 그게 바알 종교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 바알 종교는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바알 종교가 약간씩 변형이 돼서 있지요. 다 있어요.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바알은요, 농경신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서 정착하고 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예요. 사막이 많아요. 땅이 좋지 않아요. 근데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요. 해도 있어야죠. 해는 항상 뜨거워요. 근데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광야는 땅에서 물이 안 나와요. 어디서 물이 생겨요? 농사를 안 지어보셨구나. 하늘에서 오잖아요, 비로. 예, 땅에서 못 올라오면 위에서 내려와야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를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오게 하는 게 바알 종교예요.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 열심히 드린 다음에 그 참배자들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가져요. 그럼 바알이 앞에서 보고 있다가, 그 바알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보고 있다가, 야, 쟤들 뭐 하네? 나도 해야지. 하고는 바알의 마누라가 누구냐 하면 아스타롯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옆에 온갖 신들 다 끌어당겼다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그 여파가 뭐냐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비 많이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돼요. 이게 바알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신이 나에게 준다. 그러니까 뭘 해볼 맛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신 앞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하면,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움직인대요. 이게 바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사사 보내서 그 마을이 평안한데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렇게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뭘 해놓고 나서 받아야 이게 좀 재미가 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공짜가 생기면 처음에는 공짜가 재밌는 것 같지요. 나중에 이게 시시해 보여요. 만나 매출액이 맨날 주니까 질렸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떨어져서야 알죠.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미없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 가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바알 종교에게로,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이 압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옛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였더라. 그래서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 꼭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요? 몇 장이지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은혜인데 지금은 뭐냐고요? 아유, 이제 좀 그만 살고 가야지. 그거 푸념하신다니까요. 돌아보니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는 은혜였음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한국말 참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은혜였어. 그때 참 은혜였는데 그걸 못 깨닫고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나간 23년이, 지나간 12년이, 지나간 40년이 사사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땅을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그때가 진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 섬기고 있었어요. 아스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 은혜였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현재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남의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 투정 부리지 않아요. 불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시는 은혜. 그걸 모르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는 이만큼 가졌어요. 나머지 지파는 그 땅덩어리를 한 열 명이 나눠 가질 정도로 조그맣게 가졌어요. 하나님 재능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쟤한테는 왜 좋은 광야 지역 주시고 우리는 척박한 돌산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여기 있어, 네 자는 거기야, 다른 데 가지 마. 우리한테 자리를 정해주세요. 포지션을 정해주세요. 너는 한 달러트만 가지고 일해. 너는 이거 관리할 만해. 내가 이거 줄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얼만큼 관리할 수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다쯤 되니까, 그만큼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만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덩어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기웃거리면서 쟤는 왜 저만큼 많이 주고 나는 안 줬어요? 쟤는 왜 저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나는 왜 이 자리에다가 콕 박혀있으라고 하세요? 평생 원망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포지션, 내게 주신 능력 바라보고 그 현재 그 자리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3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불평 속에 살면. 내게 이 자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게 여기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게 이것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돌아보니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들이에요. 신앙의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여야 돼요.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도 지나 보면 아이고 그때 견딜 만한 힘이 있었네, 그게 은혜였네라고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실래요? 바보처럼?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나눌 줄도 아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나누지를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배앓이 하는 거예요. 쟤는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살아. 쟤는 남편 덕에 잘 살아. 쟤는 누구 덕에 잘 살아. 아이고 쟤는 빼기 있어가지고. 남의 거 보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 나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인정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얼버무려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내려온 기도의 습관 가운데 하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더 깊이 기도해보시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알면서 감추려고 하는 것뿐이지. 발 섬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절대자예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지요. 혼날 생각은 안 하고 피해갈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치리가 정확함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세요 주님, 내가 맡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바알도 찾아갔고 아사라도 찾아갔고 암모니심도 찾아가고 다 찾아갔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사람 저 사람, 이 능력 저 능력 다 해보다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 우리를 건전해 주옵소서.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내일 구하지 마시고 옛날에 받은 거 자랑하다 끝나지 마시고 지금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16절에 가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천해요. 신앙은 실천입니다. 백날 예배 드리고 백날 여기 앉아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웃 섬기겠습니다 말하면 뭐예요? 나가서 섬기지도 않는데, 나가서 용서도 안 하는데, 나가서 그 응어리 아직도 쥐어잡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 용서 못 해서 들고 사는데,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세요? 내가 세워야지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해야지요. 왜 다 남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기시는데요? 가서 어떻게 섬겨보셨어요? 누구를 섬기려고 노력해보셨어요? 이 남성구역 구역 식구들 그 남성 구역 기도회하고 숙제 내드렸죠.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 섬길지? 9월달에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계세요? 신앙은요, 듣고 아멘하고 끄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점검하고 계세요? 구역 식구들이 하고 있는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실천이에요. 언젠가 해오겠지. 9월달에 가서 점검하고 야단치지 마시고. 숙제 나왔으니까 합시다. 매주 한 번씩 확인해야지요. 지역사회 섬기다고 했으면 나가서 내가 직접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해보아야지요. 남의 집 마당이라도 쓸어 보셨어요? 그게 사랑하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준다고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늘을 기다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게 재밌는데,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우상은요, 섬기면 티가 나요. 목걸이도 걸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꾸며주고,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걔가 해주는 것 같고 실제로 해주지도 않지만 내가 하면 뭘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제거한다는 건 결단이에요. 순종이에요. 실천이에요. 신앙은 실천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하셔야죠. 한 다음에 나가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 결단이 있기 때문에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입다의 이야기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들을 제거하려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시고 오늘 나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주님 주신 그 오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